이제 우리는 외향적이면 더 성공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판매사원 같은 태도가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이라 여긴다. 조용한 사람보다 시끄러운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인식한다. 말이 많은 사람이 통찰도 뛰어나다면 이런 현상은 모두 좋은 것이겠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상관관계는 없는 듯하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수잔 케인의 책 콰이어트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말이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죠. 오디오 어때요? 기지 않는 것만 봐도 저희 겹친다는 지적 많이 받잖아요. 오디오 맞아요. 약간 말이 많은 건 또 다른 게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기 때문에 네. 열심히 말해야 됩니다. 저희는 원래 말이 많았어요? 저는 누구?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 어렸을 오지? 때부터 저는 원래 말 빠르다 아, 말 빠르다 말하는 되게 좋아 자기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시끄럽게 태어났나 보네 어, 저는 시끄럽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요. 엄마 아빠 다 나기를 말 많게 낳았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타고난 거라. 덕PD는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저도 좀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말이 많아져 잘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 아닐까? 약간, 등에 그러니까, 근데 많아져서? 고등학생 때부터는 확실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냐면 그 기억들이 있잖아. 고등학교 비싸 살았었는데 제가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야식 먹으러 간다는 핑계로 아. 게임방에 가요. PC방에. 지금 다 불법이지만. 가서 한 2시까지 게임하고 들어와서 한 4시까지 그 게임에 대해서 수다를 떨다가 자는 거야. 공유할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학교 가서 또 자는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해 밤에. 학교에서 떠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말이 이미 많았던 것 같아요. 책디는 직업이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저를 소개할 때 아우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 막 이렇게 아. 소개를 했어요. 제가 막 나서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창시절 때도 막 공개 수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항상 발표하는 친구가 칭찬받고 그 친구의 엄마가 되게 익숙해지고 오지의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발표 항상 잘하고 이러면은. 발표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박수받고 똑똑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져 왔는데 이 콰이어트 책은 그거에 반대되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게 세상이 이제 표현되지 않는 것까지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없어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 보여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인정하게 그쵸. 되는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생긴 이건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생겨난 분위기 같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충분히 봐야 된다. 시간을 들여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판매사원 같은 태도 이게 약간 풍자가 아주 그냥 녹아있는 표현이네요. 어, 오지 같은데? 판매사원 약간 영업 어, 우리는 우리가 다 판매사원 우리가 지금 다 영업직이야 사실. 아, 네네네. 콘텐츠 영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거지 다. 그러니까 이 인용된 문구는 제가 이제 좀 상징적인 부분을 떼왔는데 이 책 자체는 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인류학, 심리학, 뭐 유전학, 뇌과학 이런 거를 다 인용을 해가지고 진지하네. 그 되게 진지한 책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MBTI만 해도 E냐 I냐. 아 그거 엄청 맞아. 맞아요. 뭘로 시작하냐 너. 너 왠지 E 같아. 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사라는 거죠. 되게 쉽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확실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환영받는 아까 오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좀 더 저는 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되게 중시되는 약간 시대인 것 같아요. 막 면접 같은 데서도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 그렇죠. 노래 정도는 불러줘야 이제 이 사람 좀 할만하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둘은 좀 외향적인 스타일? 한 명은 외향적인 스타일, 한 명은 내향적인 스타일? 제 생각에는 내 외가 약간 리니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내 한쪽에 내향이 있고 다른 쪽에 외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입체적이다. 일종의 그 지금 오디오 콘솔처럼 어쩔 때는 이 콘솔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외향 패널이 어디는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쵸. 엄청 내향적이 될 때도 그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향자와 외향자가 맞아, 있는 맞아. 거죠. 그게 그때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지. 이제 내가 외향적이라고 해서 내향성이 없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누구나 그렇겠죠. 누구나 그렇죠, 사실. MBTI로 보면 저는 I예요.
저도 I예요. 저도 MBTI는 E예요. 됐어요. 이걸로 됐어. 끝났어. 자, 누가 봐도 다 맞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책 목차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외향성이 우리 문화의 이상으로 자리 잡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그쵸, 문제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덕이 된 거죠. 쿨함이 과대평가되는 이유. 쿨몽둥이로 다 그치? 맞아야 돼. 쿨몽둥이로 다 맞아야 돼. 어. 내향적인 사람의 현명한 말하기 기술. 흥미로운데요? 재밌죠. 네. 네. 재밌어요. 그래서 테드 강연이 있습니다. 테드에서 수잔 케인 내성적인 사람들의 힘 검색해 보시면은 사실 뭐 책을 다 읽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제 그 내용을 15분짜리로 네. 알차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오프닝 골라온 이유는 왜요? 저희 책플릭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때문입니다. 네. 아, 처방전. 오랜만입니다. 오늘 처방전 이 사연을 한 2주간 묵히면서 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숙성된 사연입니다. 어떤 처방전 드려야 할지 우선 청취자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 중인 청취자입니다. 개강하고 학교 수업이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캠을 켜는 것도 어색한데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건 제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을 속으로 많이 하는 성격이라 수업 방식이 어색하긴 한데요.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눈치 보지 않고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대본이 없으면 발표하는 게 어려운 저에게 교수님의 돌발 질문이 오면은 곤욕입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문장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내 의사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모습도 고치고 싶고요. 세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보면서 아 되게 고민을 엄청 해서 쓰신 것 같다. 맞아요. 글 몇 번 고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성격이 되게 좀 신중하고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요새 수업이 그런가 봐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그치. 이게 원래 보통 대면 수업에서는 그렇게 말할 일이 수업 시간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말 발표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손 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말씀하시고. 아 선생님이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 숙이고 그랬죠. 선생님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 네, 맞네. 딱 동등하게 선생님의 시선이 이렇게 되니까 좀 이런 식으로 그 화면 앞에서 말을 할 일이 되게 많은 방식인가 봐요. 그것도 어색한데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말하는 거 또 되게 어색할 것 이상할 것 같아. 맞아. 저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줌 녹음을 한번 테스트해 본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 혹시 네. 상황에 코로나 대비하려고. 상황 때문에 막 책띠는 뭐 야채 썰고 있고 이제 강아지랑 강아지 안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진짜 아 이게 그 말 자체도 사실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전화 인터뷰보다 맞아. 출연 인터뷰 같은 거 선호하는 이유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뻔히 보고 있으면 뭐라도 할 말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치. 전화로 얘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얼굴이 보여도 사실 애매해요. 네, 맞아.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긴장이 되고 좀 모든 청각으로만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처음 본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 오늘 콰이어트를 오프닝으로 가져온 이유도 그건데 네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치 보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말을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들을지를 그치.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거고 맞아. 그 말은 실수가 적을 가능성이 더 맞아요. 크거든요. 신중하다. 네. 대학에 가보면 진짜 생각보다 잘나 보이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긴장이 없고 즐기는 사람들인데 생각보다 되게 말 잘하는 사람 많아서 저 놀랬거든요. 이렇게 저 사람들 다 말을 잘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가만 보면 자기가 말 잘하고 있다고 자기도 생각해. 그래서 본인이 되게 즐기고 과시하고 그 말에 어쩔 땐 도취돼서 내용이 없을 때 내용이 없는 사람이 너무 있어요. 많은 거죠. 유창한 자기 말에 너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맞아. 사실은 근데 그 알맹이가 없으면 우리가 알듯이 교수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사실은 그 말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거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꼭 말을 뭐 워낙 그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하지만 굳이 너무 이렇게 컴플렉스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먼저 일단 전하고 싶어서 이제 처방전 끝난 건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저번 처방전에서도 무기력증 괜찮다 괜찮아 누워있어 계속 이불 덮어주고 마실 거 갖다주고 거의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조금 또 취지가 안 살 것 같아서 책임할 수 있죠 네. 저희가 고민해서 고민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열심히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었죠 네 먼저 참여연의 공지를 듣고 각자 준비해온 처방전 나눠볼게요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채널에 댓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방송 들으신 감상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도 이게 사실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보내드리진 못하는데 빨리 보내주시, 빨리 달아주시는 분대로 빨리빨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요즘 고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작품으로 처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양한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처럼 또 열심히 고민을 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또 그 작품 선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 보지 않고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지의 처방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 사연을 이제 듣고 생각을 하면서 왜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게 어려울까에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작품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네. 영화고요. 월플라워라는 작품입니다. 월플라워. 숨겨진 명작. 이게 생각보다 본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평점 되게 높은데 많이 좀 안 알려진 것 같아서. 네, 처음 들어요. 덕시 제가 덕 PD의 덕심을 물려받아서 저도 정말 찐 팬으로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 월플라워라는 단어가 좀 낯설잖아요. 딱 네. 무슨 뜻인지 무슨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월플라워가 쉽게 말해서 월 플라워예요. 벽에 피어 있는 꽃 이게 약간 여기서 출발해 보면 이제 어떤 미국의 이제 파티나 이런 데를 떠올려 보시면 인싸들은 가운데서 춤추고 있고 막 대화하고 있고 이런데 아싸들은 어디 있을까요? 벽에 붙어 점점 뒤로 가다가 이제 벽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파트너나 같이 얘기할 친구가 없어서 벽에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소위 아싸들을 말하는 게 이제 월플라워라는 어떤 단어인데요. 거기다 꽃을 붙였네요. 벽에 펴서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 단어 괜히 더 슬퍼. 알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슬픈데 영어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라고 하는데 Perk가 뭐냐면 특혜? 특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의 특혜가 뭐냐. 월플라워의 특전. 월플라워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그러니까 아싸여도 좋은 점인 거죠. 내가 아싸로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참고로 이건 원작 소설이 있어요. 이 원작 소설을 쓴 그 작가가 이 영화의 감독을 맡기도 했는데요. 주인공 찰리가 있어요. 찰리는 우리가 다뤘던 오티스의 비밀상담소의 그 오티스 같은 애예요. 약간 사춘기 소심한 소년의 이미지를 떠올려주시면 출발이 될 것 같고 이 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트라우마들에 시달려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친구고 이제 이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학교 생활이 끔찍한 애예요. 그러니까 막 남은 날들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한 소년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되게 문학의 소질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영어 문학 수업에서 엄청 좋아하면서 들어요, 그 수업을. 근데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도 손을 절대로 들지 않는 그런 류의 친구인 거예요. 주목받기 싫은가? 그렇죠. 줌이었으면 달랐을까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 재능을 조금 알아보고 눈여겨보는데 얘는 자꾸 숨어드는 그런 찰리라는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찰리는 고등학교 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는 친구도 못 사귀고 그냥 괴롭고 그다음에 그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날 괴롭히고 근데 그걸 이제 가족들이랑도 좀 나누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되게 우연히 학교에서 좀 괴짜로 통하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영화예요. 거기도 아싼가요? 거기도 일종의 아싼데 즐거운 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왕따시킨 케이스? 이상한 놈인 거지. 그치? 쉽게 말해. 다른 애들은 얘네를 안 껴줘요. 인싸는 아니야 정확하게. 근데 본인들은 전혀 그거에 있어서 개의치 않아. 내가 따돌림 당했다. 내가 소외당했다. 배척당했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나는 내 세계가 있어. 그런 애들을 만나면서
이 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이 영화의 주제인데, 그 만난 친구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소개를 해보자면, 이복 자매, 이복 남매예요. 샘이랑 패트릭이라는 이복 남매인데, 샘은 유명한 그 엠마 왓슨 배우가 맡았고, 이 패트릭이라는 그 소년도 에즈라 밀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매력적인 이복 남매인데, 되게 이 친구들은 유쾌하고 막 이복 남매라고 해서 되게 사연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그늘이 없는 없어 보이는 그냥 절친이구나. 절친 되게 친구 같아. 같은 이복 남매고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아싸지만 결코 우울하지 않은 아싸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자기들끼리 친하거든. 엄청 재밌어. 자기들끼리는 막 죽이 너무 잘 맞고 막 서로 막 친구 같이 그냥 재밌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이 찰리가 이 친구들의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 그룹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플라워였던 이 찰리는 이 월플라워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깰 수 있을까? 어떻게 아니 될까요? 두 명이 너무 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잘 행복하게 뭐 잘 먹고 잘 살면 해피엔딩일까요? 시련이 필요하지. 시련이 필요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성장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찰리와 또 찰리를 둘러싼 이 친구들의 성장 영화인데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 맺고 서로의 어떤 상처들을 알게 되면서 더 친밀해지게 돼요. 이 친구들은. 근데 샘하고 패트릭도 되게 유쾌한 아싸지만 그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늘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샘 같은 경우는 항상 나쁜 남자, 자기를 이제 학대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남자들과의 연애에 시달리는 여성이고 이 패트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자기가 만났던 다른 남자한테 받은 상처들도 있고 그런 것에서 어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샘하고 패트릭을 비롯한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상처를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어떤 그런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상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되게 좋죠. 듣기만 하면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친구들 같은 실제로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좀 너무 이상적이거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찰리를 겉모습이나 어떤 소심한 성격 이런 것만 보고 쉽게 이렇게 배제하거나 단정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찰리도 막 어떤 기회로 막 자기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막 털어놓으면 그걸 또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면서 서로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받아주니까 나도 그 사람 얘기를 그렇지. 받아줄 용의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읽었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각자가 진창 속에 빠져 있는데 각자를 이렇게 지렛대 삼아서 그 진창에서 서로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힘을 삼아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서로를 있지.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작별의 시간도 찾아와요. 그래서 왜? 계속 함께 학교 다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샘하고 패트릭이 되게 친구인데 선배예요. 우리나라 전수가 달라요. 그러네. 쉽게 말해서 고1 신입생이 고3이랑 어울려서 그런 거야. 그 우리랑 이뤄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자꾸 회의적인 거야. 아,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렵겠다. 하여튼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얘네는 이제 수능 보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떠나고 찰리는 아직 그 1학년이 끝난 거지. 찰리 어떡해요. 찰리는 혼자 남게 되는데 혼자 남게 되는 거지. 찰리 그 신입 초반의 찰리랑 이제 이 친구들이 떠나고 난 후에 찰리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선생님이 뭔가 질문했을 때 손을 90도로 들어요. 헤르미 언니처럼. 엠마 왓슨 아닌데 찰리가 이제는 90도로 손을 들고 대답을 하고 이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상 깊은 씬이 있는데 이 샘과 패트릭과 찰리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하는데 엠마 왓슨이 맡은 그 샘이라는 캐릭터가 차에 그 뭐라 해야 돼 화물칸인가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타이타닉처럼 그래. 팔을 공중으로 뻗고 자유롭네 그 자유롭지. 공기를 느끼면서 엄청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표정이 되게 복잡한 여러 감정을 담고 있어요. 되게 슬프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해방감 같기도 하면서 그쵸. 뭔가 되게 복잡다단한 얼굴인데 이 영화 후반에서 그 표정을 찰리가 해요. 찰리가 그 차에서 이렇게 두 팔을 뻗고 달리면서 그 해방감과 어떤 복잡한 감정을 담은 얼굴을 이제는 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약간 상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하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인물들의 배경은 되게 극적일 수 있지만 그거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찰리가 이 친구들이랑 하루하루를 지나보내면서 어떻게 변화했냐 요거를 보여주는데 스며드는 거죠 사실 그 변화가 진짜 그 스며든다는 표현이 맞는 게 찰리한테 필요했던 거는 어떤 이제 극적인 거 막 사실은 좀 찰리가 샘을 막 좀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근데 그런 극적인 연애 막 이런 게 찰리를 구원해준 게 아니라 그냥 찰리를 딱 함부로 이렇게 단정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곁에 있어줘야 하는 그런 안전망, 그런 최소한의 지지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찰리는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래서 이제 하이틴 영화처럼 보이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고 막 밍숭맹숭한 맛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뜨끈뜨끈 군부를 떼주는 따뜻한 정서가 있는 성장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조금 왜 떠올렸냐면 이분, 이 지금 대학생 청취자라고 소개해주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말을 할 때 되게 두려워지는 이유들은 결국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발표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학점이 걸려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말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 이거는 교수님이 내 말 하나하나를 듣고 어쨌든 표현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이해도를 측정하고 막 표현력을 보고 점수를 주고 막 그게 내 취업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감안하더라도 이 말을 하는 거랑 내 인격이랑 약간 별개로 두고 맞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 게 내가 말하는 걸 가지고 함부로 나를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안전한 사람들과 있는 시간을 좀 늘려가면 좋겠다. 거기서 연습이 시작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눈치를 좀 덜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설령 만약에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좀 올바르지 못한 얘기였어도 그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약간 울타리 안 같은 환경들에 자신을 자꾸 놓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친구일 수도 있고. 맞아요.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 막 생각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칼럼이 있는데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2016년 칼럼인데 제가 최애 칼럼이라 항상 주기적으로 읽는데 짧아요. 김연경 선생님이 쓰신 그 한결의 칼럼이고 제목이 의견과 사람이에요. 이 칼럼의 그냥 중심 생각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의견은 당연히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견과 사람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오히려 의견하고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이 영혼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공론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의견은 사실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오류를 전제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틀리면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지 이제 그 말과 사람을 너무 동일시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말하기가 되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였어요.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당연히 의견은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 다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물론 전제를 붙이세요. 논할 가치가 없는 어떤 성차별적이거나 혐오에 기반한 의견은 물론 당연히 그건 논외지만 이제 보통의 환경에서 이제 말을 할 때 있어서 그 발화된 그 말이랑 나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또 해봐라 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신선했던 그리고 제가.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중요해요. 것 같은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맞아요. 나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나에 대한 아닐 수 내 인격이나 사람적인 맞아요. 부분이 아니라 내 행동과 의견에 대한 반론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면 조금 덜 상처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님은 미국에는 사실 유학을 가면 많은 언어권에서 학생들이 오잖아요. 문화권에서 동양 문화권 학생들이 유난히 말이나 글에 대한 평가를 자기 인격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대요. 그럼 지적을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은 대학원 생활을 하면 뭐 수업마다 매주 리뷰를 써야 되고 그럼 글은 막 엄청나게 쓰는 거잖아요. 1년 내.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쓰는 거고 보세요.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시간 반짜리 방송이 매일 쌓이면은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고 그렇게 하면 그중에 한 5분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아주 뭐 심각한 실수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는 필요하다. 물론 그게 이제 말한 것처럼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좀 말을 꺼내는데 혹은 글을 쓰는데 되게 장벽을 좀 낮출 낮춰주는. 필요가 있는 것 그 칼럼 쓴 작가분이 사람 장소 환대 쓰신 분이잖아요. 이 책도 굉장히 좋아요. 추천. 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 주신 분도
나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상처내기 나 지적으로 받기보다는 내 말은 나의 또 다른 인격이 아니다. 내가 그냥 뱉어낸 발화체다.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좀 그거에 대한 지적을 좀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작점을 이 샘과 패트릭 같은 자기에게 안전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영화 자체도 기본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젊은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저도 젊지만 저보다 조금 더 젊은. 10년 젊다. 많이 차이 나는. 조용히 하세요. 이 사연 주신 분께 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에 내가 온전히 나로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그게 쌓였을 때 말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쵸. 지금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다시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만큼 주변에 자기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오즈가 월플라워에서 뭔가 안전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술 먹고 이런 거 말고. 노 술. 생산적인 활동. 해시태그 말고. 술 이런 거 말고. 맛집 이런 거 말고. 글쓰기와 독서 모임인데 결론적으로 그건데 귀 막지 마세요. 왠지 재미없어 이런 거. 나중에 말할 걸. 글쓰기와 독서 모임. 네. 네, 우선은 결론은 그건데 거기서 얻은 이야기와 작가 자신에게 글쓰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 에세이가 있어요. 그 네.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 홍승은 작가의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이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네.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글쓰기로 나만의 이야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되게 잘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안 나오잖아요. 하고 싶은 그쵸? 말이 있어야 말도 잘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치. 누가 질문을 하면은 공허한 말만 나오죠. 그냥 주저리주저리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마다가스카의 도마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생각해야 되나? 도마뱀이란 말이죠? 방송 때 일하면 되게 임기응변 해야 되잖아. 맞아. 그게 어디서 봤는데 말이죠. 도마뱀이란 이렇게 뭔가 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은 말에 자신이 없어지고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를 수 있는 글쓰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글 쓰죠. 네. 기술적인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우자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배워서 등단을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글쓰기는 아니고. 띄어쓰기, 문장력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글쓰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할 말을 찾아내보자 라는 거예요. 벌써 너무 감동적이에요. 글쓰기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찾아보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싶어서 말하는 기법을 찾을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이 책에서 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챕터가 1부에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글쓰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글쓰기. 그 중에서도 사연자분과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 세 부분을 제가 골라왔어요. 먼저 첫 번째 부제로 문체와 감정에 관하여라는 부분인데 자기만 쓸 수 있는 글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나만이 쓸 수 있는 글 같은 거는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체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의 경우도 그쵸. 자신감이 없고 막 홍승은 작가도 자기는 그냥 어두운 글이나 이런 거 말고 좀 밝고 통통 튀고 뭔가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그런 분들의 문체를 부러워했대요. 근데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쓰다 보면은 어두워져. 되게 어둡고 질척거리고 이런 문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가 자체가 아직 자기의 아픔을 유쾌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냥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이 작가만의 문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각자 자기만의 할 말을 찾아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건축가라는 직업은 정말 많은데 건축가라는 직업과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서 말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할 말을 찾아내는 사람, 나만의 문체와 어투를 만들어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 글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 서사의 편집권을 지킬 것이라는 부분인데 전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편집권. 내 의견과 생각과 앞으로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아무한테나 주어주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오지 때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비난을 나에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은 그다지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오히려 비난을 쉽게 하고 섣불리 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책폴리스를 듣지 않는 선배가 나서 책폴리스 어땠더라. 책디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라고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 한 번만 그랬어. 바뀌었어. 그럼 알잖아. 만든 입장에서는. 근데 저거 하나 듣고 와가지고 저런 얘기하면 나는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네. 이 악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거의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러면 또 흔들리죠. 아,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는데 흔들릴 수 있죠. 그거를 내가 구분해야 되고 그 권리를 그 사람한테 함부로 섣부르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가도 처음으로 간 시 수업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요. 처음에 시 수업에서 쓰는 시 제목이 청춘 정육점이었대요. 아, 어둡고 쑥쑥해지는 느낌이 오죠. 무슨 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목에서 청춘은 난도질이 연상되고 네. 핏빛이 연상되고 이 시를 본 그때 시인 선생님이 너무 어둡다. 그리고 너무 치기 어린 시다. 라고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왜 시가 꼭 밝아야 하나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시인이 말하기를 등단하려면. 네. 소위 팔리는 글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작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글쓰기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호되게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싫어하나 보다, 이것만 들으면 글쓰기 모임이 되게 무서워. 어마무시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안전한 관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네, 그거예요. 근데 글서로 모였는데 내 마음을 좀 쓰고 싶어서 모였는데 하나둘 그 피드백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재단되고 평가받고 막 이러니까. 그냥 우리 삶 그대로 봐주면 안 돼? 내가 삶을 그래 썼는데 그냥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말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담아서 글쓰기 모임을 직접 만들어요. 이분이 그렇지, 참다 그렇지. 참다 못해. 내가 차렸다. 불확실한 글쓰기 수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서 해오고 계시거든요. 불확실한 글쓰기. 네. 너무 완벽하게 써서 뭔가 우리 등단할 것도 아닌데 막 맞아요. 지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정말 사적인 글쓰기가 잘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게 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말할 때도 내 생각을 전할 때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두려움이에요.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자. 일본 문화에서는 이게 진짜 지배적이잖아요. 손 말하지 안 말자. 네. 말 안 하면 안 틀려. 말하면 틀리는 거야. 딱 그거잖아요. 말하면 닦여. 말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봤는데 저도 학창시절 때 어느 한 부분은 정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의견이 없어져. 제 생각이 없어져요.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말할 것도 아니니까 생각 자체를 해갈 안 하는 필요가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잊어버리게 되고 제일 무서운 게 누군가가 저한테 너의 생각은 어때? 갑자기 가끔 물어본다고 너 요새 예를 들면 막 시사 이슈 같은 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할 말이 없어요. 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니까 말하지 말지 대답도 한 듯 안 한 듯 하게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의견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아. 자꾸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무례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내가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걸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 받아들일지 말지의 그 권한은 나한테 있다라는 데스크의 게. 최종 결정단 나다.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받아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절대적 피해자나 악인이 없는 글쓰기라는 부분인데 작가가 첫 책을 내고 했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순적이라는 걸 받아들이려고 한다. 내가 완벽한 인간이라고 믿는 순간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가 고민했던 지점은 이거였어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에는 너무 반대해. 근데 글을 쓸 때 그 피해자다움을 묘사해야만 드러내야만 공감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자꾸 그걸 극적으로 묘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어려운 모순적인 네, 지점인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대로 계속 살면 좋은데 쉽지 않아. 뭐 미라클 모닝 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람은 복잡하다니까. 내가 볼 때 그거는 애초에 지킬 의지가 없었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을 비하하는 이런 언어습관을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한테 스스로 놀랐던 게 좌식의자를 보고 앉은뱅이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심코 튀어나오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거는 실수였고 나는 내 실수를 그냥 무마해버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해 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고집 부리는 거죠. 나는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입을 닫아? 입을 닫아. 어떤 다짐도 하지 마. 미라클 보니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이 침묵 속에 빠지는 거죠. 네. 모든 세상이.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자꾸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인정하며 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대신 빨리 고치자. 그렇죠. 그러니까 고치려는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결벽증처럼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쓰고 말하고 틀리면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경험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모임이 바로 독서 모임. 그렇죠. 이라는 거죠. 독서 모임 필요는 없지만 가장 좋은 쉬운 예가 독서 모임이다. 영화를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좋고 맞아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쵸. 거죠. 모임에서. 독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선은 시작은 안전한 관계에서 5인 이하로. 진짜로 이중적으로 안전한 관계네요. 정말 안전하다. 네,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안전하다. 뭐 이게 풀리면 점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죠. 넓혀가고 비대면으로도 해보고 하면서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도 한번 만나보고 독후감을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까지 가진다면은 글과 말하는 것까지 금방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분명히 샤이 독서가들이 있어요. 혼자 집에서 읽어.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근데 막 말은 또 잘하고 싶어. 그런 분들 모아서 5인 이하로 모임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고 자세한 운영 방법은 우리 동기 독서 모임의 주최자 덕 PD에게 네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무려 독서 방식이나 모임을 그 생전 없을 것 같았던 독서 모임을 하게 된 게 덕 PD님이 열심히 지금 총대 메고 계속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어영부영 세보니까 열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요? 2019년에 그 시작했으니까. 기술을 노하우를 전달해 주세요 이분께.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하며 이런 거 있죠? 실제로 독서 모임 좋았던 점은 이제 사적인 얘기 이외에 이제 공통의 이제 주제와 테마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동기들끼리는 그래도 조금 더 용인되고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매개체가 있을 때 그 진짜 큰 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안 할 얘기를 하게 돼요. 안 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소위 끄집어낸다고 하죠,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가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동기들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평소에 동기와 함께 차별이 맞아, 그런 얘기 왜 하죠? 밥 먹으면서 다들 뭐 예를 들어 다 막내들이니까 막 이러지. 근데 이제 독서 모임에 오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그 400자씩 과제가 있잖아요. 저희 과제도 있어요. 맞아요. 숙제 내줘요. 400자는 문자로 치면 두 개 보내면 400자. 아, 그런가요? 두 개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되게 짧은 글이지만 그걸 왜 써오라고 하냐면 완결된 글이 아니라 독서 모임이라는 게 책에서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을 조금씩 정리를 해오면은 그걸 가지고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준달까? 그래서 저는 이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도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맞아요. 같이 읽었죠. 그때도 되게 이 책에서 이제 은유 작가님이 저희한테 강의해 주실 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꽂힌 문장들이 다 다르고 포인트가 다 다른데 다들 읽긴 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책디가 이런 얘기하면 아 저기 저런 파트가 있었지 하면서 그렇게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연습이에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맞아. 훈련이 필요하고 들으면서 저도 안전한 그 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단순히 친구라고 해서 단순히 가까운 사이 뭐 저희 같은 경우 동기를 예로 들긴 했지만 꼭 관계가 친하다고 해서 안전한 거는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안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안전할 수도 있어.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가족이 내 의견이나 뭐 남자친구가 내 과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뭔가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 이러면은 더 상처받고 안전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위 현생에서 갖고 있는 관계들이 무겁고 중요할수록 말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혹시 조금 말을 했다가 이 관계에 흠이 가고 이렇게 이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두렵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정치적인 의견이 정반대여 달라. 그럼 서로 감정이 상해버릴 수도 있고 가족끼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얘기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책에서 예를 든 글쓰기 모임 또 독서 모임 같은 것들도 꼭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제3의 어떤 공간들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기준은 나와 친구 친하다 말다 이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을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혹은 그런 약속이 없더라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서로 함부로 단정하지 말자. 틀린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자. 그리고 그 고치는 거에 대해서 상처 최대한 받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공동체라면 그게 바로 안전한 어떤 안전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제는 함께 읽기다라는 책에 보면은 예시로 가족끼리 독서 모임을 한 예시가 나와요.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듣기만 해도 충격과 공포에 나도. 되게 좋다라고 그쪽에서는 말을 했는데 저도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족끼리의 그런 독서 모임이 어려운 거는 성결 과제가 너무 많아요. 뭔가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착한 딸이고 부모님한테 좋은 딸의 모습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겪었던 어려움, 내가 겪었던 성차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그 안전하다라는 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다. 다른 의미의 안전함인 것 같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편히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평가하지 않는 그런 모임에서 이런 모임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PD의 처방전 들어볼게요. 지금 두 사람의 처방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쵸. 연습장 그쵸? 그리고 안전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 뭐 내 이야기를 좀 글로 만들면서 연습을 말하기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아 너무 따뜻해 따뜻한데 이 이게 세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나요? 100% 근데 저는 100% 동의해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연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일단 첫 번째는 앞에 콰이어트 얘기한 것처럼 안 그러셔도 된다. 그렇지. 두 번째는 꼭 그렇게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고 따뜻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합의한 어떤 처방이 지금까지 얘기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실질적인 처방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싶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주사. 그렇죠. 네,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으로 네. 제가 다른 처방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고민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는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좀 내 의견을 말하고 싶다. 조리게. 근데 그거 연습은 연습대로 별도로 필요하지만 과연 당장 예를 들어 다음 주 수업에서 뭔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수님이 너 말해봐. 그렇지. 그리고 막 화면이 키워졌어. 화면이 내 얼굴이 갑자기 전체 진짜 최악이다. 그럴 때는 고양이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차라리요. 너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고민은 보통은 이제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스피치의 문제는 또 아닌 거잖아요. 이분이 말을 막 뭔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그 부분에 이제 책디가 말한 것처럼 뭔가 미리 정리해본다거나 나만 의견을 가지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해보실 수 있는 가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책 제목은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 부제는 읽고 보고 듣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앞에 제목은 좀 정직했는데 뒤에를 들으니 좀 이해가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의견을 말하고 싶다는 사연에 제가 갑자기 콘텐츠 만드는 법을 들이댔어요, 지금. 이분 이제 덜덜 떼고 계시다고요. 수업 시간에 그냥 말 좀 잘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콘텐츠를 만들라고. 팟캐스트? 유튜브?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점프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진짜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만든 절차를 따라가면서 연습을 해보실 수 있다.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뭐 진짜로 그냥 블로그나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를 실제로 틱톡 깔아 틱톡? 네, 그런 거 아니죠. 근데 틱톡은 춤춰야 되니까 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을 쓴 황효진 작가라는 분인데 테나시아 아이즈처럼 대중문화를 다루는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네. 지금은 프리랜서로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본인이 콘텐츠를 만들어본 경험을 네, 가지고 네. 쓴 책인가 봐요. 아무튼 잡지라는 책을 쓰셨고 아~ 네, 팟캐스트로는 시스터우드라고 시스터우드, 아주 유명한 시스터우드. 그쵸, 대중문화 평론 팟캐스트가 있죠. 네. 머릿말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무언가를 기획한다는 거는 결국 그 무언가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이게 짜릿해서 저도 피디가 됐거든요. 아,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아, 농담입니다. 어. 왜? 농담입니다. 왜? 맞잖아. 주도권은 넘겨주고 네. 싶어요. 이제는 시키는 대로 순응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만 네. 결정하고. 그렇구나. 팟캐스트의 주도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농담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를 네. 악물고. 네. 이 사연자에게 필요한 것도 저는 주도권을 갖는 연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수업의 주도권은 교수님한테 있겠지만 아, 그 수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답을 찾아가려고 막 거기에 막 쏙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교수님이 그렇죠. 원하는 답을 찾았어. 그게 대부분 눈치의 맞아요. 이유잖아요. 그 사실 근데 이게 보면은 교수님들도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닐 맞아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맞아. 그 틀리지 않은 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피할까봐. 그 틀린 답을 말했을 때 교수님이 좀 잘 보듬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약간 서, 성격의 문제니까 이제. 아,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수업에서의 내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텐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데요?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책디가 유튜브를 하고 싶대. 무슨 얘기할 거야? 그치. 무슨 얘기할 거야? 그리고 왜? 왜? 아, 왜 하고 싶어? 그치. 너 일단은 유튜브는 왜 하고 싶은 거야? 너 돈 벌라고? 아니면 뭐 네가 유명해지려고? 아,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황효진 작가는 동료로부터 효진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라는 어떻게 보면 칭찬인가? 그렇지. 칭찬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명한테서만 들은 게 아니래요. 물음표 살인마. 아 진짜? 팟캐스트 하고 싶어? 왜? 책 프로그램 하고 싶어? 왜?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왜 하려고 왜? 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뭐. 이게 명확할수록 콘텐츠 기획이 쉬워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많이 놓쳐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에서도 이유가 저는 굉장히 디테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왜, 왜, 왜 이렇게. 책디가 왜 책플릭스를 하고 싶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뭐 책 프로그램이었죠. 책을 혼자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이제 사실 그게 저희 독서 모임에서 어느 정도 시작이,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된 거고 좀 더 많은 분들과 경험을 나누고 싶으니까 팟캐스트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사연자분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다는 그 고민에서 예를 들어 교수님이 지목했는데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은 의견을 잘 말하는 사람을 보면 좀 멋있어 보이는 건지 그 이유가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일 것 같은데? 그 해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처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목적이면 사실 공부 그냥 열심히 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된 뭔가 예습을 잘 해간다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말을 막 달변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교양을 쌓는 게 되게 좋은 그쵸. 방법인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렇죠. 뭐 폭넓은 독서나 팟캐스트, 그 친구들이랑 그런 거 나눠보는 경험.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얘기하네, 얘는 이런 얘기하네. 모아서 사실 자기한테 소화를 하면은 조금 더 자기만의 고유한 의견이 생기죠. 또 거기에 맞는 해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왜에서 출발하는 이 연습을 하실 수 있게 이 좀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근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쉽지 않죠. 기획안 쓴다고 그 그렇죠.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컨셉 잡기, 캐릭터 잡기, 타깃 설정, 뭐 형식적으로는 글이냐, 음성이냐, 영상이냐, 뭐 인터뷰냐, 리뷰냐, 큐레이션이냐 등등등에 대해서 이 경험과 노하우가 쫙 펼쳐지는데 이거를 직접 보고 당장 쓰실 일은 없겠지만 그게 다 자기 생각을 만드는 연습인 거예요. 툴이죠. 툴이에요, 툴.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짧아요. 저 읽어볼래요. 되게 짧고 가이드처럼 이렇게 매뉴얼처럼 생겼거든요. 다음 개편 때 네. 기획안 쓰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동시에 읽어. 진짜로 30분이면 읽어. 빨리 읽으면. 대신 이제 이거는 읽은 다음에 소화했다 끝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연습을 해야 실습을 연습을 해야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는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추천을 하고 다만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게 아쉬워요. 뭔가 네, 끝인가요?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준비한 처방전이 이 콘텐츠 만드는 법까지 포함해서 다 변화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저희끼리 대한... 이제 작품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게 뭔가 약간 사연자분이 들으시고 벙찔 수 있겠다. 직구가 아닌 거야. 그치? 직구가 아닌 거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이제 호남으로 갔다가 남해를 한 보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야. 특히 이분은 되게 아직도 나이도 어리시고 한데 뭔 뜬구름 짜는 그래. 그리고 오래 걸려. 실전을 알려달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병원에 왔는데 자꾸 체질 개선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게 정답 맞아요. 그게 제일 느낌이야. 채소 많이 드세요. 제일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되게 라떼로서 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정답 같은 느낌의 컨텐츠 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짧게 짧게 소개드리려고. 주사한 방 맞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사연을 보는 순간 떠올렸지만 너무 뻔해서 아무도 고르지 않았다. 뭔가요? 김하나 작가의 말하기를 말하기. 네, 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던드리는 콘텐츠. 말하기가 들어가 있는. 솔직히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사연과 맞닿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하나 작가. 스스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저희에게 요즘은 팟캐스트 책이라고 진행자로 친숙하시죠.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세바시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 말 잘러 정말, 정말 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잘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다. 사실은... 이게 반전. 반전인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친척들을 만나도 인사도 못하고 낯선 사람은 막 숨고 나한테 제발 말을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언제 한 번에 변곡점이 생기느냐. 오지랑 책띠는 좀 안전한 공간에서 네.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했잖아요. 근데 뭔가 야생에 던져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인생은 실전이니까 필요해. 자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같은 반에 한 20, 30명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룹이 생기잖아요. 뭐 그게 월플라워 같은 뭐 소위 아싸 그룹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김하나 작가님이 소속돼 있던 그룹이 있었는데 이분을 반장으로 민 거야. 이 그룹에서. 왜? 일부러? 장난으로? 모르겠어.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너가 해. 내가 해. 이게 뭐지 했겠지만 당선이 된 거야. 어머. 그 내성적인 아이가. 그니까. 근데 반장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 있어요. 학급 회의 진행해야 되고. 그치. 차력 경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떠들어. 막 그러면 주의도 야, 줘야 되잖아. 야 떠들지 마. 그래. 내가 그건 말 안 했어. 듣잖아. 맞아. 절대. 이렇게 맞아. 좀 근데 주어진 일을 나이가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지만 맞아. 일이면 해. 일이면 해. 제가 지금 저 목소리 콤플렉스 있어요. 지금 이거 왜 하고 있겠냐고. 믿기십니까? 저는 전화 공포증 있는데 섭외 전화를 매일 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있다. 일이 되면 하는 거예요. 아유, 돈 받고 근데 해야지. 하다 보면 그 말하는 존재로서의 나를 그때 발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말을 못했는데 자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존재로서 나는 어떤 특징이 있구나. 그걸 또 개발하게 돼요. 예를 들면 김하나 작가님은 목소리가 소위 남성스러워서 어렸을 때 되게 놀리잖아요. 그런 애들이 중성적인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컴플렉스도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에다가 배에 힘을 주는 발성이 합쳐지니까 전달력이 엄청 좋은 거야. 그럴 것 같아. 또렷하게. 그쵸. 이거 사실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기회조차 없었겠죠. 아마 그냥 살았으면 반장이 되는 경험이 없었으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그걸 일종의 극복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귀에 꽂히긴 하더라. 저는 이게 들리더라. 시끄럽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무튼 경험은 필요한 거야. 말하기에 그렇죠. 노출되는 경험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피드백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고치면 더 좋아지겠다라는 맞아요. 것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뒤에 변곡점도 있더라고요. 김하나 작가님이 넓고 얕게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깊고 좁게 만나는 스타일이셨대요. 또 연애를 시작하면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관계가 너무 깊어지니까 친구들 안 못 보고 연락 안 되고 그렇죠. 완전히 그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연애 끝나면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십몇 년 전이라고 하시는데 이 책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당시에 이제 만나던 사람과 또 헤어졌는데 또 오래된 친구들 붙잡고 또 계속 하소연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민망스러워하죠. 그래서 그냥 약간 인생에 어떤 큰 결정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이 한번 벌어지면 그치. 낯선 사람을 만나보자 라고 결정을 이런, 했대요. 친구로서? 어디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모임을 막 만들었대. 특이한데? 조금 근데 많이 나가긴 했지. 좀 극단적이신 것 같은데?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예를 왜 가져왔냐면 자기가 원래 낯선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자기가 위축되니까 모임에 나온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도록 신경을 엄청 저 썼다. 뭔지 알아요. 제가 동아리 스텝하면서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게 제가 달리기 동아리를 오래 했는데 달리기를 처음 나갔을 때 내 그 두려움을 너무 그치, 알아서 그치. 초심자가 왔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거를 친해질 수 있도록 엄청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아까 책디랑 오지가 얘기한 그 안전한 관계에서 모임 같은 것들도 그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모임이 굴러가는 분위기나 거기서의 어떤 이런 노력들 서로가 불편하고 껄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데 이걸 신경 쓰는 사람이 김하나 작가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좋죠. 사람이 모임의 진장이었네. 그러면 잘 돼요. 그런 모임은. 그럼 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사람을 계속 만나고 그 다양한 사람 가운데는 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현대 미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접점이 생기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학적인 게 벌어져서 내가 할 말도 많이 생겨.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되니까. 그렇죠. 맞아. 그게 사실 아까 책디가 말하는 것처럼 내 거의 컨텐츠를 만드는 나만의 무언가를 쌓는 과정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과 접점을 만드는 게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김하나를 성장시킨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또 뭐 어떤 기회들을 만나 책도 내고 팟캐스트도 진행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아는 김하나 작가의 경험들이 또 이게 소재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김하나가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때그때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거를 담담하게 에세이로 네. 에세이로 풀어내신 거죠.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말하기 스킬을 대놓고 알려주는 건 아닌데 그렇죠. 스피치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스킬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김하나 작가님이 뭐 성우 연습을 하신 적도 있고 실제로 팟캐스트 진행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되게 종합적으로 담겨있는 말하기를 말하는 책 처방전 이거다. 어떻게 보면 꽃이시겠는데요. 네. 가장 실질적인 네. 네.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그죠. 네. 이거부터 펴보시면은 저희의 이제 이 서양고속도로는 좀 이따 감상을 하시고 천천히 그거는 이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굉장히 정답이니까 그쪽이 한번 해보시되 당장 급하시면은 이 책부터 시작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잘 듣느냐.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눈치 보지 않고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사연에 대해서 작품을 처방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설명하는 책은 정말 많아요. 스피치 강의들. 말할 때 이렇게 시작해라. 뭐 오프닝, 중간에 내용 넣고 클로징 해라. 이런. 그렇겠네요. 진짜 많이 보셨겠네요. 실제로 그런 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간장공장 공장장. 발음부터 해서 대신 키우는 연습. 장음과 단음, 밤 이런 수학 이런 거 아니에요? 장음도 장음을 할수록 더 전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그걸 하라는 건데 근데 그게 실전에서 금방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은 사실 아니에요. 모든 스피치 책이 그렇지만 그쵸. 여러분 아나운서의 조언입니다. 모두가 이거. 아나운서가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피치 책을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아, 또 실천하는 지성.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 가서 뭐 스피치 관련된 한 단락을 다 보려고 막 다 읽어봤는데 비슷한 내용도 있고 맞아요. 근데 다 읽는다고 그게 다 말하는 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토익에서 스킬만 배우고 영어 단어 안 외우는 거예요. 스킬은 알아. 근데 문제 답을 못 맞추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처음에는 조금 어눌하고 좀 더듬고 느리게 말해도 오히려 진정성이 있고 내용이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스피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게 어떤 스피치보다 훨씬 기억에 남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함께 나눈 그런 처방전들을 하나씩 좀 실천해 보시면서 길게 네. 시간을 두고 저 역시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두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확실히 보면은 그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 되게 어려워서 더 어떻게 보면 연습하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 답은 그거밖에 없다. 많이 해보는 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혹은 뭐 약간의 실용적인 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오늘 작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 과연 얼마나 그러게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네, 후기를 네. 말로 전달해주세요.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뭐 모시고 싶다. 이번 학기 한번 버텨보시고 네. 6월쯤에 한번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꼭꼭.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 사연에 대해서 나도 이런 작품을 좀 추천해주고 싶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말하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